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확정한 지 1주년을 맞아 경북도청에서 성공 추진을 기원하는 시도민 다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늘길을 염원하는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시도민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상생 타임캡슐도 묻었는데요. 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주로를 형상화한 철제 조형물이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곱게 뻗은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듯 조형물 꼭대기에 빨간색 비행기 모양이 눈길을 끕니다. 군위군이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지 꼭 1년. 경북도청에서 통합신공항에 대한 시도민의 열망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항공 정비 기술을 갈고 닦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이 잘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신공항 이전 논의를 시작으로 군이 의성의 공동후보지가 극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장장 4년의 이전 사업 기록과 대구 경북 상생 물건이 타임캡슐에 담겨 저장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 밑그림과 배후 교통망, 산업시설 배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도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구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빠르게 기간 내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의 상하는 국비 지원을 받아내고 공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지역 경제 발전을 끌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하늘길에 대한 시도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